아, 캐노로시 한번 가볼까? 캐노로시가 좀 땡기는데? 원래 땡길 때는요, 땡기는 거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이번에는 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캐노로시 말고, 입구 맞고, 그거 한번 가볼게요. 리버. 입구 맞고 한번 리버 한번 해보자. 리버 견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먼저 일단 입구를 막아주고요. 바로 옆에 저그가 있네요. 깐죽깐죽 돼야지. 어야, 아, 미안 미안, 잘못했어. 여기도 건드려야지. 어, 미안. 아, 이런 씨. 아, 반응이 무슨 저래. 아, 옆에도 저그 있네요. 양쪽으로 저그가 두 명이 있네. 일단 게이트 포지를 짓고요. 네. 입구에다 캐논 지으면서 리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로 가네. 입구 막은 것 같아서 가는 것 같아요. 입구 쪽으로 눈치 좀 챘는데 하긴 본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11시는 선해철이에요. 스포닝풀부터 안 올렸습니다. 캐논 안전하게 두 개까지만 짓자. 그리고 정찰 한번 가볼게요. 네, 가스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뭘까요? 스포닝풀? 모질게 모질라고 이씨. 짓지 못하게 내가 방해할 거야. 그건 내가 이기겠지? 일로와. 가지마. 일로와. 가지마. 어디 도망가. 안 돼, 짓지 마.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아! 제발. 아, 이런 젠장할로. 잘 도망가네, 씨. 살려서 도망가자. 야, 끝까지 따라와. 그래, 좋아. 지구 끝까지 따라와라. 아, 왜 돌아가. 따라오라니까. 저는 이제 탱크 올려주면서 리버를 갈 준비합니다. 빠른 리버. 셋이 프로토스인데 입구 같은 경우는 투게이트로 좀 막아주면은 질럿이 쌩까고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질럿 아예 못 들어올걸요? 게이트 지어놓으면은. 자, 로보틱스 두 개를 올립니다. 네, 가스 200원이 될건데 두 개까지 올려서 좀 빠른 리머로 저그, 두 저그들을 피해를 줍시다. 11시 쪽은 해처리 올리면서 뭐 대충 하고 있고, 우리 편부는 자 4배럭 바이오닉 해주시고 계시고요. 3가스 정도 파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아, 질럿 한 마리 놓을 수 있네. 여기는 못 들어오고 여기까지만 저렇게 막아놓으면 되겠다. 질럿 두 마리 더 뽑자. 이제 셔틀에 몸빵 해줄 그 유닛이 필요해요. 리버를 몸빵 해줄 유닛. 바로 그게 질럿이죠. 여기다 짓자. 자,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은 바로 트리버를 찍어 좋겠지만 일단 속옷부터 찍을게요. 속옷 업그레이드부터 찍고 그 다음에 저 셔틀이 나올 쯤에 딱 트리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러 두 마리 눌러 오세요. 딱 지금 찍으면 되겠다. 여기. 오케이, 두 마리 딱 찍었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를 하나 더 올려. 어차피 저그들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거 오버 빼야 될 것 같은데.
히드라들 완성됐잖아. 네, 저거 죽었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빼도 늦었어. 히드라 곧 나올 텐데. 일단 천 리버가 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돼요. 11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큰이 어느 정도 있네. 7시부터 갈게요. 네. 저기는 소급 대구 갈게요. 소급 대구. 저쪽은 일단 소급부터 되면은 셔틀에 소급이 되면 그때 갈게요. 공중 방업 누르고 쉴드 업그레이드 눌러줘야지. 아 먼저 7시 쪽에다가 예 빠른 리버로 내려주고 오른쪽 공격 왼쪽 공격 태우고 도망갑니다. 네 올킬. 자 기분 좋게 올킬을 했고요. 자 이번엔 3 리버. 자 파워 업그레이드 중요합니다. 파워 업그레이드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 리버 같은 경우는 11시 쪽으로 한번 갈게요. 이러면서 테란 분이 지금 치고 있죠? 네 7시 쪽을 치고 있어요. 일꾼 올킬 다 했기 때문에 막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11시 쪽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럿부터 몸빵을 해주고 셔틀 떨어주고요. 여기 두 군데를 공격을 합니다. 태워 살릴 수 있어. 살려. 됐어. 여기 사거리 안 닿는 곳에서 리버 한 마리로 재미를 보고 있죠. 아 돈이 없어. 어! 럴커! 어! 럴커! 태울거예요. 네. 일꾼 어디갔나요? 다 도망갔나요? 여기다 내려야지. 이게 파워그레이드가 아직 안돼서 리버 파괴력이 좀 많이 떨어지네. 셔틀 일로와. 자 7시는 완벽하게 민거 같고요. 게임 떠났어요. 11시가 떠난 것 같은데? 리버의 피해를 많이 받아서 떠난 것 같아요. 아 7시도 떠났고요. 35킬이야 이거. 10킬, 2킬. 이야. 자 새 리버로 바꿨어요 이제. 네, 남은 건 이제 3시 쪽이죠. 3시 쪽은 리버 폭탄 드랍을 가죠. 네. 이왕 가는 거 폭탄 드랍으로 가주면 더 좋잖아요. 네, 리버 좀 많이 태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테란분이 병력 진짜 잘 뽑네. 꾸준히 400억밖에 안되는데도 지금 마리메딕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아, 잘 뽑아주셨네. 저 리버로 그냥 정면 뚫을까? 그냥 리버로 정면 뚫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테란의 마리메딕이 뚫어주면은 예쁜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정면 뚫어버리자. 리버로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본진 넥서스 날릴 필요도 없어. 여기에다 캐논 엄청나게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리버로 뚫어버리자. 그렇지. 어 저기 템플러 있어. 템플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정면으로 리버 오니까 개무섭겠다. 템플러 여기 있었는데. 와봐. 어 템플러 하나밖에 없나요? 템플러가 한 10마리 정도 있었으면 이거 그냥 막았을텐데. 가자 리버야 가자. 어 리버 다 죽었어? 아 내 소중한 리버 셔틀 돌아오세요. 자
자, 이 투리버로 올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내려주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펑! 오케이 올킬. 이제 뭐 테란 분이 알아서 혼자서 끝내시겠죠? 저그분은 그냥 해처리 짓다가 경기 끝났네요. 네, 럴커 좀 뽑다가 해처리 짓고 끝났네. 자, 떠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